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위기는 돌파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십자수를 보면 앞면과 뒷면이 있죠. 앞면은 아름다운 수를 새겨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지만 십자수의 뒤를 이렇게 돌려보면 실밥들이 나와 있어서 그리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매듭들은 뒤 엉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십자수의 앞면과 뒷면을 보게 되면 인생의 단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겉보기에는 인생이 그냥 멀쩡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인생임을 조금만 알아가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 사태로 예기치 못한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한 장애와 신체적 문제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치 않았지만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고, 코로나처럼 어려움과 재난이 오래돼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정신계통 쪽에 약을 먹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가? 멀쩡해 보이는 내면 속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을 이렇게 악하고 힘든 세상으로 바꿔 놓은 것이죠.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연약하지만 유대인들을 구원할 새로운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 속에서도 이 악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수레 왕은 에스더의 아름다운 용모, 선한 성품을 보고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르드개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에스는 놀라워하며 감사했겠죠. 하지만 이때 또 다른 악, 이것을 원치 않는 사단의 세력이 세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서막을 1절에서는 그 후에라는 말로 얘기하죠. 우리가 2장 마지막을 보면 왕의 암살을 모의했던 빅단과 데레스가 대중 앞에서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을 적용해서 그 악을 차단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강력한 법 제도를 가지고 법의 논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법을 만드는 자도 죄인이고 법을 집행하는 자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 자체를 악용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력한 법을 시행해서 그렇게 반역을 꾀한 자를 벌했으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것 같은데 그 후에 더큰 악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악의 한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는 두 개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계,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본문은 이두 가지 세상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싸움에 대한 이해를 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수많은 악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가 어떻게 이 안에서 살아남는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행해 가시는지를 이 본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지금 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도는 위기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가? 왜 믿음으로 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사단이 세운 악인 앞에서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모르드개는 왕을 암살하라는 사람을 알아내고 그 음모를 저지시켰습니다. 근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죠. 그의 이름은 잊혀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만이라는 사람이 출세를 합니다.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세상 자체가 이렇게 불공평한 것입니다. 항상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진실이 통하는 세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삶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 본문에서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한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지,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4년 뒤에 쓰임 받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흐름에서 볼 때는 자기는 선하게 아름다운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했고, 악인들은 더욱 보상을 받아 더욱더 자신의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 더 잘되고 더 잘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좌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때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기 속에서, 실패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또 한 가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악인들이 지위가 높아지는 것, 악인들이 출세하는 것, 결단코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만이 그걸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높은 자리를 주실 수 있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거나 부를 주시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경우에는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때가 아닌데 감당할 수 없는데 주는 복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만은 야심에 찬 정치가였죠. 왕에게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배까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신복들이 마치 왕을 대하듯 하만에게 공경을 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야 할 공경을 자신이 가로채는 모습입니다. 자기 주장, 야심, 이것으로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 결국 그를 죽게 만듭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세워진 자리, 감당할 수 없는데 준 복, 그것은 결단코 복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주어진 지나친 물질, 감당할 인격이 되지 않은데 너무 높은 자리에 일찍 앉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 자신과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데 지나친 건강이 주어지면 그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죄를 지는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그리고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 돼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연말 연초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연말에 단일 세례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받고 믿음으로 준비된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자임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아각은 우상과 같은 존재죠. 하만이 권력을 얻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부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아말렉 왕의 이름이거나 왕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모르드개가 절하지 않았을까? 하만이 왜 유대인을 미워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배경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 역사 속에서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 아말렉은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하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기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전쟁은 승리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 선언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멸절시키라고 사울왕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그 명령을 거역하죠. 아각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을 폐위시켜버려요. 하만은 그때 사울에 의해서 살아남은 아말렉 자손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지금 똑같이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개가 다시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참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관계, 갈등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갈등, 믿음의 길과 믿음이 없는 자들의 길의 갈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모두에게는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처럼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한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르드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적되는 것과 싸울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할까? 한 가지 본문을 찾아보면 잠언 6장 16절 19절 사이를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죠. 곧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잠언 6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냐? 교만한 것,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교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교만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피곤과 졸음과 싸워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을 꿇어 자신의 인생을 주 앞에 맡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것, 진실하지 않은 것, 싸워야 되는 것이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무지한 자를 위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무고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것, 피눈물 나게 하는 것, 악한 생각들, 나눔들, 악으로 달려가는 발들, 거짓을 말하는 망명된 증인,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것, 싸워야 되는 것,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 이러한 것을 볼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든 형제 사이를 이간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냥 아유 말해봐야 피곤한데 뭘 말할 것인가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신앙을 떠나서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승진을 위해 권세를 사용하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권세를 사용하는가, 자식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권세를 사용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권세를 사용하는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하만과 같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 또 하만은 다른 사람에게 절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하만과 같은 사람이 득세하는 곳이 세상이 어지러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이것과 싸워내야 되는 거죠. 성도가 신앙보다 이념을 더 앞세우는 것,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대로 사는 것,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흘러가는 세상 문화,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단호하게 그런 것에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교만한 것,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것은 강하게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이런 대적과 늘 대적하며 싸워나가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단의 공격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위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하만의 분노와 복수심은 모르드개를 향해서 그가 유대인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유대인에게로 점점 넓혀져 갑니다. 근데 왜 미움을 받느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섞여 살면 되는데, 티내지 않고 살면 되는데, 이 어려운 때 예배자로 살고자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 일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핍박의 정말 근원적인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위기 가운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로 살면서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신지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속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것 같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